지난 한 해는 대단히 모든 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무던히도 가정을 지키고 또 주어진 생업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오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록되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첫 시작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님 육신의 조상들인 혈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42명의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인 박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된 순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에 대해서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박사들 이야기입니다. 박사들이 왜 이렇게 대단할까요? 성경에는 박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에 태어나셨는데 유대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각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오늘 박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박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 입에서 거침없이 하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구에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박사들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어느 곳을 보아도 박사들이 세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는 복수로 기록됩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래가 아마 이렇게 유래가 됐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황금, 몰약, 유향을 예수님 앞에 드렸으니 세 가지를 드렸으니 세 사람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박사들 몇 사람인지 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세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다, 일곱 사람이었다, 열두 사람이었다, 이렇게 학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방은 어딜까요? 이 동방이란 말은 동쪽, 해 돋는 그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흔히들 동방이란 이름을 사용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훗날에 페르시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헤돈론 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동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 성경은 박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중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요? 이 박사들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30년 전 BC 530년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2장 48절 말씀에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혜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은 원래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자라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 이 지혜자는 히브리어로 하킴입니다. 하킴이라는 말은 총명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이 지혜자라고 부르는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철저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면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바빌론 제국에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이 어른이란 말은 라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란 뜻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의 서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우두머리인 이 다니엘은 당연히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 땅에 훗날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서가 530년에 기록이 되었다면 이 한 별이 나타나는 이 예언의 말씀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이 박사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존경받는 학자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별을 바라보고 구군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한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왕이 유구를 할 때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지점에 있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니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별이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은 후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사들이 하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강한 정치 자리를 일단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둔 그들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접어두고 먼저 주님을 만나는 데 인생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이들이 온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을 한 그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당황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합니까? 두 살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알아본,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두 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출발할 때 예루살렘까지는 2년 걸립니다. 짧게 빨리 오면 1년 6개월에서 2년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가장 유용한 짐승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등에 물주머니가 두 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낙타에게 물을 저장하면 일주일간은 사막에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타를 할지라도 열사의 사막을 한 시간 이상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을 건너오게 됩니다. 빨리 오면 1년 6개월에서 길게 보면 2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바로 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하면 예수님 그때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 2년 동안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막에서 목이 말라 목이 타들어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른 강도들이 출몰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배를 두 번, 세 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왜 전면에 세우실까요? 이방인들인데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지만 이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칭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에 모든 것을 접어두고 최우선을 예수님께 두는 이 사람들, 오늘 시대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결코 낭만은 아닙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통 가운데 내가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족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끈질기게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유에 계신 예수님, 가축우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두 살 정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숨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가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사람들로부터 오는 장애물, 수많은 난관들이 누구에게나 지금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우린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박사들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이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만 새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8km입니다. 이웃 동네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날만 새면 백성들 앞에서 어느 날 성도들 앞에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지식으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입니다.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없이 입이 닳도록 가르쳤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전혀 행동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이제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내 신앙을 결산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될까?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기도합니다 하는데 행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못 움직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대단히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이 믿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런데 귀신들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귀신도 갖고 있는 이 지식적인 믿음, 이게 바로 귀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은 언제 하나님 일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믿음으로 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십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 가진 만큼 행동할 때 함께 일하십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마치 우리가 두 다리로 섰을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 가지고는 걷지 못합니다. 마치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얘기하는데 이 지식적인 믿음, 입으로 떠드는 믿음, 혀로 믿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네가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두 바퀴와 같습니다. 손이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합쳐져서 손뼉을 칠 때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왜 그럴까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게을러지는데 언제 게을러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금식도 하게 되고 작정기도도 하게 되고 무신한 나 스스로 신앙 고삐를 조입니다. 테이블 조여놓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람이 나태해져 버립니다. 이제는 긴장감이 풀어지면 게을러져 버립니다. 문제가 와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보다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게으른 사람이 됐구나, 너 태만하구나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충격적인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받으면서,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새삼 마음에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달란트 말씀을 하세요. 이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통해서 물건도 주셨고 건강의 축복도 주셨고 내게 여러 가지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합니다. 이 게으른 자야, 너에게 준 이 달란트 내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물건 주셨는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재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놓고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왕위에서 물러났을 때 다윗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 또 옆에 사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을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받은 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둬지가 버립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게으르면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게으른 자가 되었구나. 너 가진 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리라. 이것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이제는 영접을 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이때 간섭을 하세요. 지시하세요. 다른 길로 가라. 이 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축복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2021년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